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저러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.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. 그때서부터 술 먹었다 하면 저녁까지 먹고 깨고 먹고 깨고 좀 먹어서 깰만하면 한 바퀴 돌다가 또 먹고 계속 그냥 연거푸 그러더라고. 그러더니 나중에는 손발이 다 흔들리고 막 고개 흔들리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놓고 그때서부터 이제 관리를 들어갔어요.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독하고 모진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생각해낸 최후의 방법. 남편을 알코올 재활병동에 강제 입원시켰죠. 나 여기 있기 싫어!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남편은 그날부터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도 차라리 원망을 듣는 편이 술로 망가지는 남편을 보는 것보단 나았습니다. 자신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누라는 나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지만은 오직 또 남자가 그래 또 그 병동에 있을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. 뒤에서 그 무렵 통닭을 팔며 족발 장사까지 했던 아내. 아, 족발도 이렇게 냄새나요? 냄새나요? 아, 이 냄새나서 어떻게 먹어요? 냄새 안 났는데? 아, 이거 한번 맡아보실래요? 냄새나요? 그럼요. 얼마나 그러나 쉽지 않던 족발 장사. 하는 거예요? 아, 냄새 안 났는데? 한번 보세요. 아, 진짜. 아, 이런 거 이렇게 냄새나요? 냄새나요? 아, 이걸 사 먹으라고 파는 건가요? 네? 아. 손님 다시 한번 맛봐보세요.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시킨 아내. 아내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어봐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. 그때부터 족발 육수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병원 갔다 와서는 안 되겠다.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족이 편안해야 되고 아빠라는 존재성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. 그래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내가 키는 작지만은 하여간 남한테 앉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또. 술에 의존해 살며 아내를 괴롭혔던 지난 시간들. 이제 와서 그는 아내에게 미안하단 말도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그는 대신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족발을 삶으러 나오는지도 모른다. 술을 먹어도 족발 삶으려고 5시, 4시 반에는 딱 일어나는 거예요. 어, 그런 건 있어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하나 믿고 이제 여태 살았던 것 같아요.